자동차 운전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스쿨존. 그런데 스쿨존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.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속 한10 정도? 좀 넓은 메인 통로, 그런 데는 한 20까지 갈수 있겠지만,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속 10 또는 시속 10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게 안전합니다. 이분께서 진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항상 어디서든지 애들이 나올 수 있고요. 그리고 서 있는 자동차, 그 뒤에서는 애들이 뛰어올 수도 있고, 자전거도 나올 수 있고,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날 자녀 유치원 등원시키고 다시 댁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. 그러다가 저 앞에 아침에 유치원 차도 오고요. 저기 또 어린이집 차인가요? 이렇게 노란 차들이 많습니다. 자,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. 저기 자전거 한대 가네요. 요 자전거. 자전거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? 어린이집 차 같은데요. 여기서 멈추십니다. 네! 역시 아까 그 자전거. 이 자전거가요. 처음에 보였었죠? 저기서 쭉 가는데 이 자전거를 보시는 순간, 쟤 봐라. 제가 일리 쭉갈 수도 있지만, 건너올 수도 있겠네? 그러면서 시야 확보가 안 됐을 때, 저 어린이집 차, 여기에서, 딱 느낌이, 어린이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건너갑니다. 이것은 횡단보도가 아니죠. 횡단보도가 아니고, 과속방지턱인데요. 실질적으로는 횡단보도 역할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이런 곳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버스나 승합차 또는 승용차가 서 있으면 그 뒤에서 저렇게 자전거 탄 어린이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툭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갑자기 애들이 막 뛰어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인께, 부인은 초보시래요. 부인한테 자, 이때 조심해야 되니까, 저 애가 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나왔네? 저 애가 좀 위험한데? 아니, 애들은 원래 그렇잖아. 그러니까 자동차가 조심해야지. 항상 조심해야 돼. 당신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천천히 가고, 그리고 뭔가 차가 있어서 안 보일 때는 거기서 텄다 가야 돼. 네, 여보. 그러셨대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.